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우리 이후로 간만에 리레이가 그라스호퍼로 이적하면서 중국 선수의 유럽 진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리그 초특급 유망주가 유럽으로 날아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시즌 중국 리그를 우승했던 산둥루능의 핵심 스트라이커가 있으니 바로 궈테니입니다. 궈테니 같은 경우에는 2020 시즌 중국 올해 골든보이상을 수상하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며 궈테니는 2021 시즌 포텐이 완전 폭발해 22경기에서 10골, 거의 2경기당 1골씩 넣었습니다. 순수 중국인 선수로는 장윈인과 함께 최다 득점자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제 예상대로 중국 올해 선수상 후보의 장윈인과 나란히 오를 수가 있었네요. 아무튼 궈테니가 소속팀인 산둥루능을 11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후 포르투갈 리그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36년 만에 포르투갈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한 FC 비젤라라는 클럽인데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FC 비젤라로 이적은 아니고 임대를 떠난 궈테니는 앞으로 반 시즌 동안 포르투갈 리그에서 뛸 예정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라리가 진출에 성공해 중국 대표팀 핵심 공격수로 뛰고 있는 우레이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궈테니인데요. 그만큼 중국의 기대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하부리그 팀에게 돈을 주고 유소년 선수들을 유학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포르투갈도 황사머니 때문에 중국 선수들이 포르투갈 리그에 자리 잡는 걸 바랄 텐데 바람대로 되기란 완전 희박한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포르투갈에서도 중국 선수가 폭망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포르투갈 물만 먹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싸움닭 웨이사오가 대표적인데요.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유망주 웨이사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했고 결국 중국으로 복귀했었죠. 일단 유럽을 찍고 돌아가면 몸값이 뻥튀기 되는지라 폭망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 딱히 손해는 아니었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궈테니가 포르투갈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가 중국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에게 개털림에 본선 진출이 날아간 중국 대표팀이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공격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궈테니가 비젤라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 향후 중국 선수들의 포르투갈행에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과연 침체된 중국 축구의 특급 유망주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의 기대를 오지게 받으며 유럽 진출에 성공한 중국 축구 초특급 유망주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